좋아요, 구독!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많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미국 대선 진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쵸. 이것까지 마켓이 쭉 짚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착주 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태우제는 일단 제가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께 체크포인트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사실 뭐 오늘 시장이 흔들려도 뭐 오늘 또 결국은 상승을 했죠. 네. 되게 양호한 그런 흐름이고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계속 잡아드렸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하고 함께 스터디를 갖다가 하는 분들께도 그렇고 뭐 실시간 매매 타점이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또 어쨌건 그 스터디 방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HPSP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어닐링이라고 그러죠. 담금질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닐링 기술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TSMC라는 그런 기업에 독점적으로 그 이 부분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고 공급처를 늘려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게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급처 다변화를 갖다 하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소송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관심을 갖다가 좀 두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어쨌건 포착주로 말씀을 드리고. SK 스퀘어도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그 스터디 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뭐 하락해도 계속 견조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한번 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네 번째는 서진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통신 장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유명했었는데 지금 회사가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탈바꿈을 했는데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라는 부분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로 할지 제가 방송 후반에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통신 장비와 ESS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테마네요. 더 많은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주신 종목이 바로 다음 거래일에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기대를 너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 그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 기업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뭐 KMW 뭐 그래가지고 5G 할 때 서진 시스템도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그래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 회사가 텐베거 기법에 이 회사가 포착이 됐을 때 이게 왜 나왔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했더니 이 기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아시다시피 그 AI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 어떤 산수라고 또 이제 뭐 그 부분을 갖다 AI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진 시스템이 결국 이런 그 통신 장비 이런 기술을 갖다 이용을 해서 ESS 요쪽에 핵심 부품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체 세계에서 1위 하는 그런 업체하고도 계약을 갖다가 했고 그 뒤에도 계속 계약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다른 일반적인 통신 장비 과거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되시고 이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 ESS 관련주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실적도 다른 통신주와는 달리 최고를 갱신을 갖다가 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 회사의 지금 네이버의 기업 컨센서스를 갖다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23년 12월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7천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90억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500억 그리고 매출액이 1조 3천억. 그러면 매출액이 지금 두 배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거의 네 배죠, 그렇죠? 네, 세 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이 기업의 성장세가 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실적도 최고 실적을 계속 지금 기록을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타이밍은 저도 뭐 그걸 갖다가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뭐 전날에 주가가 한 7%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 좀 과민하게 빠진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말씀드릴 때에도 테크윙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이제 뭐 많이 올랐죠, 그렇죠?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막 7~8%씩 올랐으니까. 자, 서진 시스템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서 한 6.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가로 봤을 때는 27,150원이에요. 근데 일단 지금 보면은 사실 추세는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기업이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을 때 저는 좀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좀 여기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